김태원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요, 책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 리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유쾌한 인문학자 김정훈 교수가 쓴 책이자 본인이 직접 만든 신조어입니다.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책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는 부제가 되어 있죠. 창조는 편집이다. 이 책을 언제 샀느냐? 안 샀습니다. 줬어요. 김지훈 교수님이. 그래서 받은 책입니다. 여기 있죠? 저자 사인이 아주 명쾌히 들어가 있고 김태훈님께 만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저자에게 책을 받아봤지만 만세라고 쓰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 저자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날 받은 책입니다. 벌써 6년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은 꽤나 서점가에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창조경제 뭐 이런 단어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던, 그래서 도대체 창조는 뭐고 경제는 뭐며 합쳐진 창조경제는 뭐냐, 이런 질문들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창조경제는 모르겠지만 창조는 편집이다 라고 명쾌한 정의를 내렸던 문화심리학자, 우리 시대에 가장 뾰족하며 가장 돌출적인 한 문화심리학자의 저서로서 꽤나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집이란 또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등장을 했죠. 소위 이제 에이젠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그 소비에트 연합의 한 영화 작가에서 등장한 몽타주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편집을 소위 정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장면들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큰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편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문화심리학자는 왜 이 편집을 새로운 창조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 책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어떤 무엇은 반드시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짜집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창조라는 것은 어느 날 광야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어떤 맥락으로서 이어붙일 것이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명쾌히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과거에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한 그 공포소설 작가가 했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정 교수가 스티븐 킹의 이야기를 이제 베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또 방송 보시고 나면 야, 너 그런 소리냐? 하면서 또 전화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대가들끼리는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스티븐 킹이 어떻게 이런 장르의 작품들을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했던 대답이, 어떤 굉장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자기는 두 개의 장르를 혼합한다. 캐리라고 하는 그의 초기의 최고 걸작은 하이틴 로맨스물과 공포 영화를 합쳐서 만든 작품이다. 결국 자신의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두 개의 각기 다른 장르들을 이어붙임으로써 새로운 장르로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경제 전망을 좌지우지하던 필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네르바라고 하는 인물, 이 필명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의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의 어떤 전망과는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놔서 어떤 표적수사 아닌 표적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미네르바라는 이 필명을 쓴 인물이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됐는데, 꽤나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전망을 이야기했고 그 경제 전망을 실제로 맞췄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미네르바가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경제학 교수일 것이다 혹은 경제를 전문한 어떤 전문가일 것이다 하는 예측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소위 2년제 대학의 무직자 이미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위에 기대해 있을 때 과연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이
미네르바는 어떻게 그 복잡하다는 대한민국의 전망, 경제 전망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수히 많은 경제의 정보들을 그는 재편집했고 짜집게 함으로써 정확한 전망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터넷에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보 속에서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무조건 다른 정보를 짜집게 한다라고 해서 전문가가 되거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다가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가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린 전문적인 정보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분야를 연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일반적 상식을 통해서 정확한 편집만 이뤄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책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들여다볼까요? 편집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법과 이제 외국 학생들의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만 외국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업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공부의 방식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할 때 쓰는 것은 노트죠. 그래서 중요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노트에 나갑니다. 그런데 외국의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커다란 노트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커다란 노트가 아니라 아주 작은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작은 카드에 주제, 그리고 관련된 설명, 몇 월, 며칠, 뭐 이 정도를 기입하는 작은 카드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의 카드들이 쌓이면 그것을 분류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노트라는 것은 계속 뭘 써나가지만 뭘 찾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뒤져봐야 되는 불필요한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카드를 통해서 아주 단락단락으로 이루어진 정보들은 상황에 따라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맥락적인 배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바로 편집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쓰는 그 노트와 카드의 차이는 편집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꽤나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레코드판이라든지 CD 혹은 음원 사이트들의 음악이 각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음악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가수가 첫 번째 음악부터 마지막 음악까지를 그냥 한 번에 다 녹음을 해버린다면 트랙을 나누지 않게 된다면 이 음반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을 따로 골라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찾아야 되는 아주 불필요함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분류의 방식들이 창의적인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들이다 라고 공부의 방식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꽤나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계속해서 노트를 사용하던 세대였는데 이 책을 만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됐냐면 휴대폰의 메뉴 기능을 가지고 검색이 용이하게 맨 위에 말하자면 이것은 집에 대한 이야기야. 집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집의 인테리어 그리고 몇 월 며칠 관련 검색어로는 관련된 뭐 인테리어 회사들 쭉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하자면 집에 대한 그 견적을 내는 것이 있다면 집 쓰고요. 밑에다 33평형, 45평형 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시공사들 써내려가고 예산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카드들이 정리가 되면 이 컴퓨터의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말하자면 35평이라고 치고 말하자면 인테리어는 뭐라고 치는 순간 거기에 관련된 각각의 메모들이 분리어져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어떤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적 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공부의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은 이야기적인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동시대에 두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애플을 만들 스티브 잡스고 한 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의 라이벌이었고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니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스펙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를 중퇴했으며 심지어는 거의 다니지 않았죠. 그리고 좌충우돌적인 인물이었고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아주 성실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성실한 이미지와 좀 더 좋은 스펙의 빌 게이츠보단 스티브 잡스를 더 흥미로워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기 들려줬던 대학에서의 졸업 연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을 분석합니다. 빌 게이츠는 아주 맥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아주 정통적인 방식으로서 이 사람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남의 대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짓은 대학을 중퇴한 거다 하면서 졸업생들에게 졸업 아닌 졸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갑자기 더 어리석어지고 더 용감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써 자신의 졸업 연설을 마칩니다. 만약에 어느 면접관이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연설이 더 합격자에 가까울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빌 게이츠의 연설을 아마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왜? 오히려 편집은 빌 게이츠의 이야기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더 좋아할까?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그 맥락에서의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엔 독자 혹은 그 연설을 듣는 청자들이 들어가서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들이 열려 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이야기는 이미 완결된 이야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실하게 살아서 이런 부를 이룬 인물에 대한 그림으로서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독자라든지 청자들이 마음껏 해석할 수 있는 변화의 여지는 없다. 상상력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자신들이 어떤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그런 요인들이 적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재미없는 이야기로 들려진다 라고 설명합니다. 김재원 교수는 이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수많은 책들을 냈습니다만 저는 단언컨대 이런 이야기하면 또 혼날래나요? 저는 단언컨대 이 책이야말로 김재원 교수의 단연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심리학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문화 속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과연 편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편집이 창의적인가를 가장 흥미롭고 재밌고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회원 리뷰 평점은 9.2점입니다. 좋아요.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김재원 박사는 참 솔직하고 재밌게 산다는 생각이 든다.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역사, 국가, 시간, 공간, 관점의 흐름을 김정은 특유의 재미난 말투로 풀어낸다.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미난 일화와 사진 자료가 많아서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별로요. 재밌게 읽을 수는 있지만 편집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무얼 편집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대했기에 읽고 나서 실망감이 들었다. 그리고 책 중에서 사회의 문화 심리사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몰입도는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을 때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없어서 실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한번 읽었던 책이지만 두 번째 읽을 때 더 새로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창조의 영감이 도달하지 않기에 괴로워하는 저 같은 글쟁이나 이제 여러 활동가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법은 그리 어렵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일 텐데 그 이야기를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서 드러낸 김재원 교수의 에디톨로지는 한동안도 제 책장 위에 오랫동안 꽂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리디였습니다.